오늘의 주제는 Let's Smile로 웃음 가득 꽉찬 수업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Let's Smile, 귀여운 스마일리가 함께 웃고 있는 PPT를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Let's Smile을 교재로 재미있는 그리고 꽉찬 수업을 할수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퓨처의 코스북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Let's Smile 교재와 어떤 점이 이제 다른지 레츠스마일의 특징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레츠스마일을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재와 함께 또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다양한 액티비티 그리고 리소스, 그 다음에 뭐 유용한 웹사이트 주소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네, 이렇게 오늘의 그 목차 소개 먼저 해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퓨처의 코스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어떤 교재가 있고 레츠스마일의 교재의 특징은 어떤지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스마트 잉글리시와 핸드인핸드 교재가 또 유명하게 코스북으로 대표 교재로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2021년 새로운 레츠스마일 교재가 또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활용하고 계실 텐데요. 자, 이 교재의 특징,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세 권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스마트 잉글리시와 레츠스마일 핸드인핸드 교재의 그 레벨을 표로 한번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 잉글리시와 레츠스마일은 같은 레벨의 그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핸드인핸드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잉글리시는 영어의 기본을 다질 수 있는 코스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레츠스마일은 여기에다가 지식의 확장과 응용,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핸드인핸드는 여기에다가 수준 높은 영어 구사를 할수 있도록 또 다양한 자료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레츠스마일을 그냥 짧게 두 교재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스마트 잉글리시만큼 쉽고 재미있으면서 핸드인핸드만큼의 다양한 자료를 담고 있는 멋진 초등 코스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재에 다루고 있는, 담고 있는 그런, 구성품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한눈에 표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뭐가 있는지 자료를 한 번에, 한눈에 보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Teacher's Flashcard가 판매용으로 따로 있다. 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요게, Let's Smile의 강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퓨처의 코스북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심화해서 Let's Smile 교재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교재 레벨은 스타터부터 총 6권까지 총 7권의 교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상 연령은 초등학생이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특징을 보자면 스마트 잉글리시와 핸드인핸드의 장점을 모두 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귀여운 캐릭터와 함께 재미있는 애니메이션과 또 재미있는 쉽고 이렇게 따라 부르기 좋은 아이들이 배웠던 내용을 노래와 챈트로 따라 부르면서 익힐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12개의 클릭 레슨과 6개의 월드링크 레슨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의사소통 중심의 게임, 그리고 계속 누적해서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Student Book과 Workbook이 완벽하게 매칭이 돼요. 그래서 이 교재에 그 매칭이 되는 건 제가 이따가 또 PPT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굉장히 수업을 다 책임져주는 Teacher's Manual 교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활용해서 수업을 하시면 수업이 굉장히 탄탄해지고 선생님들의 그 준비 과정이 굉장히 짧아진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기에 풍성한 자료와 강화된 디지털 컨텐츠가 있어서 수업을 하실 때에도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교재의 구성을 한눈에 볼수 있도록
있게 이렇게 제가 PPT를 만들어 봤는데 먼저 스튜디언북, 워크북, 그 다음에 티처스 매뉴얼 교재가 네, 판매가 되고 있고요. 또 티처 플래시카드도 따로 별도로 판매하고 있고 또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네, 저희 이스마트 캠퍼스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들의 그 학습을 수업을 할 때 이북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이들 스스로 집에서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네, 온라인 프랙티스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앱이 이제 무료로 다운받으면 언제 어디서나 아이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부가 자료도 굉장히 풍성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터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스튜디언북과 워크북을 한번 제가 동시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왼쪽이 스튜디언북, 그 다음에 오른쪽이 워크북인데 딱 보면은 바로 매칭이 되죠.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배웠던 내용을 워크북으로 바로 혼자서 이렇게 학습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그 스튜디언북에서 배웠던 내용을 조금 더 자기가 스스로 써보면서 네,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유닛링크 게임도 있고 또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읽고 또 써보고 색칠도 해보고 재미있게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교재를 보면서 네, 특징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레벨 1은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튜디언북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더 써보고 네, 연습해보고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완벽하게 스튜디언북과 워크북의 그 페이지가 매칭이 딱딱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내가 혹시 모르는 것은 다시 교재를 보고서 바로 찾아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 월드 링크라고 해서 그 스타터까지는 유닛 링크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터 외에 1권부터 6권까지는 월드 링크라는 특별한 그 유닛이 있어서 다양한 이 세계에 대해 내 주변에 대한 것 외에도 내 주변의 국가라든지 문화라든지 다양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끔 다양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아이들이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티처스 매뉴얼은 굉장히 그 친절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수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티칭 테크닉 그리고 how to use games, 게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 게임을 다양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수업을 할 때 티처 톡이 굉장히 이제 많이 필요한데 뭐 인사부터 해서 수업에 각각의 그 플로우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티처 톡이 다 또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티처톡 그 유닛 9과의 이제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각각의 각 그 교재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또 설명도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 차시에 배워야 될 내용들,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수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런 단어들을 배운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번에는 이러한 문법 이런 것들을 또 표현을 배운다. 그리고 어떠한 재료가 필요한지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업을 시작할 때 웜업, 랩업 해서 다양한 게임이라든지 뭔가 아이들이 수업을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게임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설명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수업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뒤에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게임이 간단하게 이제 나와 있는 파트가 있는데 이 게임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이 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게임에 필요한 내용들도 담고 있고 게임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자세하게 이런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도 다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을 하실 때 굉장히 편하고요. 그리고 숙제
라든지 또 추가적인 자료 같은 것들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 자료에 어떤 것을 이 파트에 활용하면 좋다라는 것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수업을 준비하시고 또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는 렛츠 스마일과 함께하는 귀여운 캐릭터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스마일리와 함께 아이들이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 맞게 주인공들도 달라요. 점점점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 또 귀여운 캐릭터들도 함께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멋진 교재 렛츠 스마일을 가지고 어떻게 재미있게 정말 웃음이 가득한 수업을 할 수가 있는지를 제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여러 개의 단계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멋진 교재로 영어 실력을 높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렛츠 스마일 교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1권의 컨텐츠 목차 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닛 1과 유닛 2 월드 링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 1과의 레슨 1을 보시면 이렇게 처음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그림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배울 거다, 어떤 단어를 배울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인트로 부분에서는 topic 그리고 words를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practice 1, 2에서는 words와 grammar 이런 표현들은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것들도 아이들이 배우고 직접 자기들이 듣고 따라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챈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웠던 내용을 입에 붙게 연습을 할 수 있게끔 해주죠. 그래서 챈트를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쭉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원의 목표 어휘와 문장 구조를 챈트 다양한 활동으로 연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레슨 2에서도 이제 그림을 통해서 딱 보면 만화의 어떤 한 장면 같죠. 그래서 아이들이 대화를 이렇게 만화의 구성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화를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되는 표현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직접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지면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냥 그림으로만 볼 수 있지만 사실 이제 그 영상으로도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집중해서 보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배웠던 내용들을 직접 내가 친구와 함께 내가 스스로 말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연습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번에는 노래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들, 표현들을 다시 한번 입에 붙게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서 단어와 문법을 활용해서 말을 해보는 그런 활동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 직접 아이들이 재미있게 말을 해볼 수 있게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스스로 말을 해보고 연습을 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의사소통 언어를 재미있는 만화와 노래 그리고 게임으로 연습을 한다. 이렇게 레슨 2는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 레슨 3에서는 이제 클릭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다양한 교과목과 연계해서 배우게 되고요. 그리고 유닛 링크를 통해서 여태까지 배웠던 것, 지금은 제가 유닛 1을 보여주기 때문에 유닛 1만 나와 있는데 유닛 2, 3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점점 이쪽에 이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유닛 1, 2, 3에서 점점점 누적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활용해서 간단한 게임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표현되는 발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습한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다시 한번 복습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이북을 통해서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클릭 레슨과 유닛 링크를 통해서 목표 언어를 교과목과 연결해서 학습을 하고 또 게임을 통해서 언어를 누적 반복해서 학습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월드 링크에서는 이렇게 내가 배웠던 앞에 내용들을 다양한 문화와 또 다양한 다른 나라의 모습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제와 연결된 내용을 나, 우리와 관련된 세상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는 재미있는 주제와 활동,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를 교재에 많은 유닛이 있는데 다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몇 개를 한번 선택해 봤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주제, 뭐 교과목과 관련된 이런 것들도 함께 배울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렛츠 스마일의 매력적인 유닛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레슨 3의 내용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건강에 대한 것, 또 과학에 대한 것. 딱 그림만 봐도 아이들이, 이건 어떤 내용인지 관심을 갖게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주제에 맞게 그런 그 주제에 맞는 활동들을 다 담아 있고, 그리고 그 그림이나 이런 표현들도 되게 그 내용에 맞게 다양하게 다루고 있어서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차트를 읽는 법도 배우고 다양한 뭐 문화에 대한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유닛 링크에서는 이렇게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서 뭐 보드게임이라든지 다른 그림 찾기라든지 뭐 그리고 주사위 게임이라든지 해서 게임을 활용해서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복습하고 말을 이제 발화를 해보고 표현을 해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주변의 사회에 대해서도 배우고 다양한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배우면서 점차 확장된 세계관에 대해서도 배울 수가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교재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용한 부가자료 활용을 통해서 Let's Smile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처 교재의 특징은 굉장히 많은 자료를 담고 있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어떠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료가,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자료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꼭 활용해야 될 게, 플래시카드라든지, 워크쉽, 그 다음 테스트, 그 다음에 YLE 프랩 테스트 패키지, 보드게임,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료를 활용을 하시는데, 자, 어떠한 자료가 있는지 먼저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라버스에서 보시면, 각각의, 그 수업을 하실 때, 준비하실 때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사실을 뭐 데이 1, 데이 2, 데이 3 이렇게 해서 나눠서 수업을 할 때, 우리가 배운 주제가 무엇이고, 여기서 배우는 단어가 무엇이고,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를 배우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에서 배우는 표현들, 그리고 어떠어떠한, 뭐, 재료들, 뭐, 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서 수업을 이제 계획하실 때도 유용하고요. 수업을 할때 한눈에 보면서, 아, 이번엔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구성하시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월드리스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플래시카드와도 다르게 아이들이 그림하고 단어를 한눈에 딱볼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게임에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출력을 해서 작게 뭐 아이들 단어 카드를 이제 뭐 착착착 모아서 연습을 할수 있게끔 해주실 수도 있고요. 게임에도 활용하시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월드리스트도 꼭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ong and Chant a Lyric 그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챈트를 따라 할때 이렇게 가사가 바로 나와 있어서 이거를 아이들에게 이제 뭐 출력해서 보여주고 바로바로 따라 부를 수 있게 해줘도 좋겠죠. 그리고 클리어 차트에서는 각 권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런 것들을 배우는구나. 1권에는 이렇게 소셜 스터디, 매스, 사이언스, 아트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구나. 그래서 점점점 레벨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그 교과목들도 배우게 된다라는 것. 이것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서, 아, 내가 수업을 준비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구나라는 것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보드게임이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유닛 링크의 그 내용을 그냥 책만으로 끝내기 좀 아쉽잖아요. 여기 있는 다양한 그 게임들을 직접 아이들과 크게 출력을 해서 게임을 직접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얘를 출력을 하셔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좀 크게 출력을 한번 해왔어요. 이게 지금 제가 출력한 것 그대로인데 제가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페이지 A4 용지 두 장으로 되어 있어서 출력해서 잘라서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게임을 보시면
여기다가 뭐 클립 같은 걸 놓고서 튕겨서 나오는 거를 가지고 뭐 점수 여기 별도 있어서 점수도 이제 줄수 있고 아이들과 재미있게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크게 출력을 하고 여기 있는 단어들도 바꿔가면서 표현들도 이거 자체를 게임판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틱틱톡 이런 게임들도 단어들에 바꿔서 이제 게임을 하고 아이들과 이제 책에 있는 거는 사실 책에 이제 있는 거 가지고 두 명이나 작게 소규모 그룹으로는 이제 게임을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사실 페이지가 이렇게 넘어가고 하니까 두고서 이제 게임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따로 출력을 해서 아이들이 모여서 뭐두 명, 세명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할때 활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활용을 해서 수업을 해주시면 네,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PPT로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게임을 진행을 하실 때이 자료를 이게 보드게임이라고 따로 부가적으로 있으니까 출력하셔가지고 내가 필요한 것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그림 찾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워크시트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먼저 Words and Grammar, 그다음에 21세기 스킬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다양한 것들이 나와 있고요. 라이팅까지 할수 있는 워크시트 세 종류가 다매 차시마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실 때, 수업을 하실 때 내가 선생님들이 사실 교재에 있는 내용 외에도 아이들과 뭔가 더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출력하셔서 활용하시면 되니까 선생님들 자료를 뭐 따로 만드시거나 하시진 않아도 돼요. 이런 자료들 활용하셔서 수업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테스트가 있는데요. 이 Let's Smile 테스트가 굉장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플레이스먼트 테스트, 미드텀 파이널, 유닛 테스트가 있고 이렇게 플레이스먼트 테스트와 미드텀 파이널 같은 경우는 스피킹 테스트가 같이 제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를 할때 아이들이 뭐 쓰고 읽고 뭐 그다음에 뭐 듣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쉽게 테스트를 할 수가 있지만 사실 말하기 테스트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말하기 테스트를 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 그걸 어떻게 채점을 할지 어떻게 점수를 낼지가 사실 관건인데 이런 것들을 준비를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YLE Prep 테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뭔가 실력을 테스트하고 싶을 때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도 이러한 아이들이 이제 Let's Smile 교재를 가지고 이러한 시험을 준비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시험을 준비하고 시험을 이제 보면서 이 아이의 수준은 이 정도가 된다라는 것들을 뭔가 공신력 있는 그런 시험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의 실력을 이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을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레벨이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시험 문항수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파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도 자세히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서티피케이트를 가지고 점수도 이렇게 뭐 별표로 해서 이 정도의 실력이 됐다라는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 또 스코어링 루브릭을 통해서 아이들의 점수를 확실하게 어떻게 줄지 그리고 스피킹 테스트에서는 이러이러한 것에 중점을 둬서 점수를 줄수 있다라는 것들도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서 선생님들이 점수도 이제 쉽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et's Smile의 YLE Prep Test 패키지를 통해서 YLE 시험을 준비할 수가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으니까 이 자료는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스트, 그 시험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Placement 테스트예요. 지금 보시면 Speaking, 그리고 Listening, 그다음 Reading and Writing에서 네 가지 영역을 다 시험을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 A 뭐 어떻게 하는지 적용하는지 그다음 점수를 어떻게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교재를 이 아이는 이 교재를 시작하기 전에 보시거나 아니면 한 권을 끝내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보시면 아, 다음 건으로 넘어가 되겠다. 아니면 레벨을 이 정도는 해도 되겠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각 유닛마다 시험을 보면서 아이들이 배웠던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시면 스피킹, 또 리스닝, 그다음에 리딩 앤 라이팅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서 영어의 4 영역을 다 준비하고 그러니까 테스트를 하고 내가 이 정도의 실력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이제는 단계별 액티비티로 렛츠 스마일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를 픽처 톡, 단어, 문장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교재를 활용하면서 이런 활동을 하면 좋습니다라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준비한 건데요. 자, 먼저 픽처 톡입니다. 아이들이 레슨 1 이렇게 해서 배울 때 그림을 보고서 아 이런 걸 배우는구나라는 것을 교재를 보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아이들이 그냥 교재를 딱 보고서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 말고 조금 더 오늘 배울 내용이 뭔지 좀 더 관심을 갖게 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교재의 그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정해진 시간 동안 그림을 보고 이걸 아이들이 조별로 그림을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한 사람이 다 보고 하면 중복되기도 하고 어디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번호로 구역을 나눠서 그 부분을 한 친구들끼리 이렇게 맡아서 그리도록 하면은 아이들이 중복되지 않게 나는 이 부분만 보면 돼 라고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만약에 나눴다 그러면 1번 친구는 이 정도의 그림을 보고 2번 친구는 여기 3번 4번 이렇게 나눠서 그림을 보게 하고요. 시간은 이제 뭐 정하시는 거죠. 뭐 1분이나 30초 정도 보게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그림을 다 가린 후에 종이를 줘서 아이들이 조별 파트에서 뭐 1번, 2번, 3번, 4번에서 모아가지고, 각각의 그림을 모아서 가장 비슷하게 그린 팀이 이기는 게임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아이들이, 아, 우리가 배울 내용이 이거구나.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떤 동작을 하고 있네. 요번에 배울 이런 표현들에 대한 거구나. 라는 것을 조금 더 관심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 그리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재미있어 하고 그리고 기억력 약간 내가 봤던 그림과 다르다라는 걸 가지고도 또 되게 재미있어 해요. 그래서 픽처톡을 가지고 재미있게 게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월드 프랙티스인데 이북을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캡처해서 제가 바꿔봤어요. 자, 보면은 단어가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게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를 찾는 게임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뭔가가 하나가 안 어울리죠. 뭘까요? 네, 자 여기에서 이번 유닛에 배우지 않을 단어를 찾는 게임인데요. 자, 어색한 거 하나를 없애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어색할까? 네, 보면은 네, 필로우가 여기에 맞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공원이나 뭐 숲속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그런 단어인데 거기에 어울리지 않았던 필로우를 제거해주면 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번에 배울 단어가 이건데 그 중에서 주제에 맞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그런 게임을 하면서 이번에 이런 단어를 배우는구나. 그리고 그 맞지 않는 주제에 맞지 않는 단어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어들 중에 선택을 하면 우리가 이것도 배웠었지라고 해서 복습도 하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되게 재미있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따가 이북을 통해서 보시면 그냥 캡처해서 바로바로 씌워가지고 넣기만 하면 되니까 쉽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드리스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에서 그 단어 그림을 그냥 만약에 선생님이 뭐 PPT로 만드시면은 뭐 캡처해서 만드실 수가 있고 그냥 내가 출력을 해서 만들겠다 하면은 그림을 잘라 붙여가지고 만드셔도 되겠죠. 그래서 활용하셔서 단어에 대해서도 게임을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sentence practice입니다. 이거는 그 워크시트 중에서도 21세기 스킬에 대해서 배우는 그런 단어인데, 그 워크시트인데, 여기에 보시면 각각의 만화 그림이 있고, 거기에 맞는 주제의 그 문장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워크시트를 풀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사진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장면들을 그림을 자기가 직접 그려서 하나하나 이렇게 필름이 지나가는 것처럼 하면서 그 문장을 이야기해보는 그런 활동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화의 커툰 그 템플릿을 출력을 하셔서 내가 직접 이 만화를 완성해보는 그런 활동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내가 그림으로 똑같이 꼭 그리지 않아도 되고 간단하게 그리면서 아,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직접 친구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장면을 직접 그려서 만화 완성하고 말해보는 활동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는 앱과 함께 Let's Smile을 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앱을 이렇게 장면을 캡처했는데, Let's Smile 앱을 다운받으시면 위에 보시면 Let's Smile 1 보이시죠? 그리고 Theme Song에서 주제곡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유닛을 셀렉을 한 다음에 보시면 자 이렇게 Chant, Conversation, Song, Game, Flashcard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아이들과 Chant도 불러보고 대화도 듣고 노래도 부르고 게임도 하고 또 내가 배웠던 단어들 다시 한번 Flashcard를 넘겨가면서 또 단어를 익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랙을 바로바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할때뭐 CD나 뭐 음원을 다운받거나 하기가 좀 번거롭다 할 때는 이렇게 앱을 활용해서 바로바로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단어를 익히는데 게임만큼 또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단어를 익히면서 게임도 재밌게 하고 즐겁게 앱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컨버세이션을 직접 애니메이션으로 보고 그리고 플래시카드도 넘겨가면서 지금은 그림이지만 얘를 넘기면 단어가 써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듣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익힐 수 있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앱은 꼭 다운받으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북을 통해서 수업을 하시는 방법.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학원이나 뭐 학교에서나 공부방에서 수업을 하실 때는 사실 이북만큼 편한 게 없잖아요. 선생님이 교재를 따로 들고서 막 보여주지 않아도 화면으로 크게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이북을 가지고 Let's Smile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스마트 캠퍼스에 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교재를 내가 이제 어떤 걸 쓸지를 미리 등록을 해놓으시면 교재를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다시 공유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Let's Smile 교재를 띄워놨는데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네, 교재가 이렇게 제가 이제 이북을 띄워놨어요, 미리. 그래서 지금 1권에 9과 런치 타임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지금 아까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장면을 내려가면서 또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A. 클릭하고, Listen, point, and repeat. 1. She wants a sandwich. 자, 그림과 함께 번호가 써 있어서 이 번호에 대한 내용을 들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위에 거는 전체를 듣기 하실 때 들으실 수 있고, 나는 그냥 2번만 다시 한번 듣고 싶다. 2. They want hamburgers. 이렇게 클릭하시면 딱 부분적으로도 들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재를 보시면서 피처 톡할 때도 조금 더 크게 보여주면서 이 부분만 또 보고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 여기 부분이 제가 아까 단어 프랙티스에서 어색한 단어를 빼는 그 게임을 할때 활용했던 건데요. 이 부분을 캡처해서 여기를 그림을 바꿔주는 걸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단어를 Six.
It's a hamburger. 들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카드를 통해서 직접 나는 단어가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했을 때 sandwich. 예, 넘겨가면서 배울 수가 있고 지금 그림을 클릭하면 이렇게 글자로 또 바뀌니까 이렇게 보면서 듣고 단어를 다시 한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게임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어 보시면 이렇게 메모리 게임이죠. 단어를 뒤집어 가면서 네, 맞출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나 chicken 여기 보시면 클릭을 몇 개를 했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클릭을 최소로 하면서 단어를 맞춰가는 그런 게임이에요. Pizza. 이렇게 그래서 리셋하면은 또 다른 친구가 다른 게임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북에서 단어 게임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이 많이 준비하지 않으셔도 단어 게임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걸 꼭 활용하셔가지고 게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t's chicken이라는 이 문장처럼 이 단어를 넣어가면서 표현을 한번 해보는 그런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함께 이 대화를 다시 한번 활용해 볼 수 있고요. 또 밑에는 챈트.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림과 함께 챈트 가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영상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가지고 What does he want? What does he want? A hamburger. He wants a hamburger. 자, 이렇게 배웠던 주제의 그 문장, 우리가 꼭 배워하고 활용해야 될 문장들이 챈트로 나오는데 아이들이 그냥 문장 말할 때와 또 이렇게 챈트를 가지고 연습을 하는 게 또 굉장히 달라요. 금방금방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활용을 하셔서 애니메이션으로도 보실 수 있고 그냥 듣기로 음원으로 그래서 가사 보면서 따라할 수도 있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만화 컷이 있어서 우리가 배웠던 대화들이 아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라는 걸 그림과 함께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가 있어요. Let's eat lunch. Sounds good. 자, 이렇게 아이들이 영상을 보면서 아 이렇게 대화를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잠깐 마우스가 잘 안 돼가지고 네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노래도 마찬가지로 노래도 들을 수 What do you want for lunch? Can I have pizza? Can I have pizza? Sure, here you are. 자, 노래도 굉장히 좋죠. 딱 귀에 정말 딱딱 꽂히고요. 멜로디도 되게 좋아요. 제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노래랑 챈트를 많이 들어봤었는데 사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되게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Let's Smile 이퓨처 교재의 노래와 챈트는 굉장히 멜로디도 좋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꼭 아이들과 불러보고 연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활동들 묻고 답하기 연결하고 그리고 친구와 함께 연습하기 이런 것들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클릭 차트인데요. 이렇게 단어들 새로 나온 단어들 표현도 배워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 밑에 보시면 How to set a table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듣기를 하면서 어떻게 테이블을 세팅하는지를 순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들으면서 아 이게 1번이 뭐구나라고 해서 번호를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들으면서 번호 체크하고 아 이렇게 하나하나하나 무엇이 어떻게 세팅이 되는지도 다시 아이들이 기억을 하면서 볼 수가 있어서 정보를 또 습득할 수 있는 좋은 유닛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닛 링크 이렇게 다른 뭐 그림을 보는 건데 이거는 주사위를 굴려가면서 나온 숫자에 맞는 표현을 두 가지로 What's she wearing? What does she want? 해서 주어 여기는 여자였지만 남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는 두 명이잖아요. 그래서 주어도 바꿔가면서 동사도 바꿔가면서 아이들이 표현을 해볼 수 있게끔 게임을 하는 방법이고요. 밑에는 아까 했던 게임들에서 특히 여기는 질문 A1. One. Look at number one. What does she want?
자, 두 가지 문장 중에서 what does she want?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she wants grapes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까지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유닛 링크까지 봤고요. 자, 이제는 이제 10과 뭐 다 비슷한데 제가 이번에는 월드 링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cities, towns, and villages 여기서 각각의 그림과 함께 city, town, village의 차이점도 한 번에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이거 재미있게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또 내 우리가 늘상 보는 그런 장소뿐만이 아니라 세계 다른 곳의 사진도 보면서 그런 다른 차이점도 배울 수가 있어서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교재를 보면서 활용을 해봤고요. 자, 이제는 다시 한번 PPT로 돌아와서 수업을, 세미나를 진행을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진행을 하면서 어디까지 있었냐면, 네, 이제 교재까지 다 봤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준비했던 또 다른 추가적인 액티비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ctivities and Useful Resources. 그래서 사실 교재와 교재 자료, 다양한 뭐 온라인 학습 이런 것들만 활용을 하셔도 사실 굉장히 수업이 알찬데요.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이런 것도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activities with words, 단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액티비티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먼저 roll and spell 또는 roll and write. 아이들이 단어를 쓸 때 이렇게 주사위를 가지고 그냥 단어만 쓰고 단어를 익히는 그런 뭐 시험을 본다, 뭐 단어 외워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재미있게 게임처럼 단어를 여러 번 쓰면서 단어를 나도 모르게 익힐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사위만 주시고 이렇게 그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roll and spell 또는 roll and write 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뭐 내가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쓰기 아니면 단어를 거꾸로 쓰기 아니면 눈을 감고 쓰기 아니면 단어를 예쁘게 써보기 뭐 빨주노초 파남 뭐 레인보우 색깔로 써보기 아니면 아주 작게 쓰기, 아주 크게 쓰기 막 이렇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아이들 재미있어 할 그 내용들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아이들 단어를 이렇게 써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쓰면서 자연스럽게 단어를 여러 번 보고 써보고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드 스퀘어 퍼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종이가 있는데요. 이 종이를 가지고 아이들이 칸을 네모를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네모가 다 차면은 거기다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좀 이따가. 이거는 십자 빙고, 일자 빙고라는 건데요. 우리가 늘 쓰는 빙고는 빙고 칸이 이렇게 있으면 뭐 가운데나 이런 데 이렇게 놔두고서 뭐 가로, 세로, 뭐 사선 해서 빙고 몇 개를 완성하면 이긴다 이런 게임인데 사실 그거는 누가 이렇게 부르면 그 단어가 있으면 다 바로바로 체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긴장감이 좀 없는데 이 십자 빙고와 일자 빙고 같은 경우는 내가 썼어도 찢을 수 있는 부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각 끝에 십자 빙고 같은 경우는 각 끝에 있는 것만 단어를 찢을 수가 있어요. 가운데 써 있으면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불렀어도. 그래서 각 끝에 있는 단어부터 찢어가면서 마지막에 이 빙고 칸만 남으면 그 친구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일자 빙고 같은 경우는 십자 빙고보단 조금 단순한데 양 끝에부터 찢어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단어가 써 있으면 그건 찢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에부터 찢어가는 그런 빙고입니다. 제가 아이들과 재미있게 게임을 했었는데요. 직접 한번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제가 먼저 World Square 해서 종이 이렇게 워크시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보시면 점만 이렇게 쭉쭉쭉 찍혀 있죠. 그래서 아이들과 뭐 색깔 펜을 하나, 각각 다른 색깔을
있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두 명 정도가 제일 좋고요. 사실 뭐 세 명, 네 명이 해도 괜찮긴 한데 두 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친구가 먼저 하나의 선을 긋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다른 색깔로 그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긋다가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칸이 네모 칸으로 채워질 때가 있거든요. 잘 보이시나요? 색깔이 형광이라서. 이렇게 칸이 하나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칸 만들어진 데다가 단어를, 우리가 배우는 단어를 하나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어를 써주고, 그래서 이게 한 칸이 되면은 내가 이거 단어를 하나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단어를 채워가면서 더 많은 친구, 칸을 만들고 이 안에다가 단어를 쓴 친구가, 더 많이 쓴 친구가 이기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칸을 하나하나하나 그려가면서 마지막에 칸을 완성한 친구가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눈치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여러 번 쓸 수 있게 게임이 있고요. 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십자 빙고와 일자 빙고예요. 이거는 이렇게 종이를 출력을 하시면 되는데 단어를, 아이들이 배울 단어를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써놓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서로 이제 빙고를 다 쓴 다음에 이제 가위바위보해서 누가 먼저 시작할지 해서 한 친구가 단어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만약에 tiny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다 적었는데 나는 여기에 적었어요. 그러면 얘는 찢을 수가 없죠. 끝에 있을 때만 찢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불렀지만 그 단어가 있지만 찢지 못한 안타까움 막 이런 것들이 더 재미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 빙고 또는 일자 빙고를 해서 단어를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단어가 끝에 있고 가운데 있고 다 달라도 되니까 만약에 이번 유닛에 배우는 단어가 이 칸만큼 많지 않다 그러면 단어를 중복해서 써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 단어를 불러가면서 연습을 하고 게임을 할 수가 있으니까 빙고판 이렇게 출력만 하셔도 재미있게 수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화면 공유로 넘어갈게요. 자, 지금 좀 전에 했던 거 말고 그 다음 거, 자, 십자 빙고, 일자 빙고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프린터블 카드 게임인데요. 사실 보드 게임을 판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막 넣고 하는 게 사실 귀찮잖아요. 한번 만들어 놓고 쓴다 하더라도 단어를 바꿔줘야 되고. 근데 이거는, 단어 그 보드게임 판을 만드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단어 카드, 플래시 카드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출력되어 있는 단어의 이런 내용들만 추가해서 보시면 추가해서 이제 만들 수, 내가 직접 보드 게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뭐 디귿자로 만드셔도 되고 미음자 아니면 이렇게 리을자로 해서 내가 직접 만들 수가 있어서 되게 재미있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 플래시 카드만 있으면 되니까 게임 만들기도 편해요. 큰 뭐 칠판이나 큰 전지 이런 데 위에 올려놓고 책상 위에 올려놓고 게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펠링 배틀쉽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웨비나에서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조금 간단한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이 단어를 먼저 이런 단어를 리스트를 먼저 적어서 그 단어 리스트에 만들어진 단어 뭐 다섯 개에서 뭐 열 개 사이 너무 많으면 이제 칸이 다 채워지니까 적당한 개수의 단어를 아이들이 각자 리스트에 적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표가 있거든요. 이 표에다가 뭐 가로, 세로 또는 대각선 이렇게 해서 단어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서로 한쪽은 내 거, 한쪽은 상대 팀 거 해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대사 이 게임 워크시트에 보면은 게임의 방법이랑 그리고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데 만약에 C4에 뭐가 써 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C4 지금 여긴 써 있죠. 그러면은 여기에 만약에 써 있다 그러면은 hit 이렇게 얘기하면서 써 있는 알파벳을 읽어줘야 돼요. T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 친구는 T가 여기 있구나라고 적고 이걸 이제 보면서 우리가 배웠던 단어 중에
뭐 T가 들어간 단어가 뭐가 있었지 유추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불러서 맞춰도 되고요. 몇 개를 했더니 T, A까지 했더니 왠지 탭 같아. 그러면은 다 하지 않아도 미뤄 짐작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알겠어서 탭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어 하나가 다 완성이 되면 내가 그 친구의 그 단어 카드 하나를 침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누가 더 많이 찾아서 그 단어를 침몰시키는지를 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단어를 내가 C2라고 외쳤는데 C2에는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이럴 때는 Miss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이렇게 번갈아가며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단어를 체크해가면서 어떤 단어를 썼는지를 보면서 침몰시키는 그런 게임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게임을 즐길 수가 있는데 이 게임은 굉장히 아이들이 좋아했어요. 두 명이서 같이 하는데 한 친구는 짝이 부족해서 저랑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선생님이랑 아이랑 하면 선생님이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모든 게임이. 그런데 이 게임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한 6개를 찾았는데 다 미스였어요. 하나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이렇게 못 찾을 수가 운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를 막 위로했거든요.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게 하고 영어를 잘하건 못하건 상관없이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서 이 게임은 정말 강추해요. 그래서 아이들과 출력하셔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좀 크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각각의 뭐 주어라든지 뭐 동사 그다음에 뒤에 붙어있는 장소, 시간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주사위를 하나하나 만들어서 굴려가면서 문장을 만들고 읽어볼 수 있는 게임인데 이런 식으로 주사위를 만들고 여기에 우리가 주어를 바꿔가고 우리가 배웠던 것들로 바꿔서 활용하실 수도 있어서 이런 것들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범프 게임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 이게 에디터블이에요. 그래서 내가 단어를 다 넣거나 문장을 넣거나 하셔서 직접 만들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그 Let's Smile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넣어봤어요. 그래서 표현을 가지고 넣어서 이제 출력을 하시면 이 보드게임 그 주사위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게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이 블럭을 가지고 자기가 굴려서 나온 그 문장을 읽어주는데 내가 읽었다면은 뭐 이렇게 블럭을 하나 갖다가 넣는 거예요. 근데 블럭에 만약에 다시 굴렸는데 똑같은 게 나왔다. 그러면 내 거라면 블럭을 하나 더 올려서 우리 윷놀이 할 때 없는 것처럼 업어서 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상대 팀 거에 내가 나와서 그 똑같은 문장을 내가 차지하게 됐다. 그러면 이게 범프잖아요. 얘를 밀어내서 쳐서 내 걸 만든다 해서 범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게 게임을 하면서 더 많은 친구가 더 땅 따먹기 하듯이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텔레파시 게임 같은 경우는 PPT로 자료가 있어서 내가 조금씩만 바꿔가면은 충분히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 이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먼저 아까 제가 플래시카드만 있으면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 그리고 순서를 한번 잃었어요. 기회가 넘어갔어요. 라든지 아니면 한 번 더 하기 아니면 앞으로 두 칸, 뭐 앞으로 네 칸 가기 뒤로 두 칸 가기 뭐 이런 식으로 게임 말이 있어서 이거를 출력해서 얘는 잘라가지고 활용을 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카드는 계속 쓸 거니까 코팅을 하셔가지고 붙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번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출력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 플래시 카드 이렇게 크게 출력을 하시거나 하셔서 이걸 가지고 게임을 판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종이에다가 한번 미리 붙여봤는데 이런 식으로 스타트부터 해서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하셔서
저는 지금 종이가 작아서 작게 붙였는데 이거를 이렇게 크게 만드셔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그 내가 원하는 보드게임 판으로 만드셔가지고 게임을 하시면 돼요. 이거랑 주사위만 있으면 되니까 언제든지. 그리고 각각의 이 단어, 이 카드는 중복해서 쓰는 거니까 한 번만 출력하시면 되고 단어 카드만 바꿔주시면 되니까 정말 이 게임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재미있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게임이니까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배틀쉽 게임 같은 경우는 종이가 이렇게 두 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단어 리스트. 그래서 내가 단어 이거를 중간에 바꾸거나 하면 안 되니까 단어 리스트에서 단어를 뭐 만약에 우리가 이번엔 10개를 할 거다. 그러면 각각 10개를 써놓는 거예요. 1번, 2번 계속 쭉 쓰고 그다음에 이제 단어가 정해졌다면 각각의 이거는 이제 이 단어 리스트는 반을 잘라서 한 사람이 하나씩 갖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한 사람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내 거, 플레이어 1에는 내 이름을 쓰고 플레이어 2에는 친구 이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내 거는 여기다 단어를 써주면 되고 여기는 아직 모르니까 친구한테 물어보면서 여기에 A3에 있는지 물어봤더니 없대. 그러면 X. 만약 있다면 뭐 단어 뭔지 알파벳 써주고 이렇게 해서 뭐 게임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세한 게임 설명은 다시 이 자료에 다 있으니까 제가 이 지금 설명드리는 자료는 다 링크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다 첨부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다운받으셔가지고 아이들하고 게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게임은 처음만 설명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알아서 정말 쉽게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꼭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범프 게임이라고 해서 이렇게 출력을 제가 했는데 좀 문장을 제가 적어놔서 좀 단어가 작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 총 12개를 쓸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문장을 썼더니 이렇게 알아서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단어를 쓰면 이렇게 채워져요. 그리고 주사위에도 그 우리가 썼던 그 문장이 다 채워져서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얘를 굴려서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사위도 만들었으니까 게임판 이 주사위는 출력을 하셔서 만드시고 그리고 이러한 블럭 쬐끄만 거를 말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만 준비하셔서 아이들과 문장을 넣으셔도 되고 단어를 넣으셔도 되고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게 좋게 수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텔레파시 게임을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텔레파시 게임을 PPT로 제가 만들었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공유를 딴 걸 했어요. 네. 여기에. 네, 이거는 제가 이따가 소개해드릴 그 자료에 보시면 이렇게 게임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를 슬라이드쇼로 이렇게 보시면 자, 텔레파시 게임에서 Can you read minds? 해서 선생님과 아이가 같이 같은 마음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자, 먼저 선생님이 게임을 이제 뭐 개인이 해도 되고요. 여러 그 소규모로 해도 되고 선생님과 아이들 전체로 해도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두 가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아이들이 빨리 선택하는 거예요. 시간은 길게 주지 않고 3초. 1, 2, 3, 한 바로. 그러면 선택을 하는데 이거는 약간 표시가 돼야 되니까 왼쪽을 선택한 친구는 뭐 일어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조그만 카드 같은 걸 줘서 1번은 뭐 손을 들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를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같은 게 되면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PPT에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이거는 제가 바꾼 게 하나도 없어요. 이대로 되어 있고 자, 여기에 질문만 제가 우리 배웠던 내용으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What's your favorite color? 컬러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두 가지 답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선생님이 뭐를 답으로 했을지를 빨리 아이들이 1, 2, 3 선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면 답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쓰시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저는 원래는 각각이 다 1점씩 맞췄을 때 1점을 주라고 했는데 제가 여기 이렇게 하나를 더 넣었어요. 점수를 조금씩 바꿔가야 더 재미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못 맞추다가도 한 방에 역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점수를 달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파일도 제가 첨부해 드릴 거니까 보시고 문제만 바꿔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이렇게 질문을 넣었고요. 1, 2, 3 하고 나서 이렇게 이번에 점수가 3점이죠. 그래서 it's red라고 했던 친구는 3점을. 그래서 아이들이 점수를 다 이렇게 적어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가진 친구가 이기는 게임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 PPT에 있는 소리 뭐 이런 것들은 다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장만 바꿔주시면 되니까 굉장히 편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우리 PPT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 텔레파시 게임 PPT를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는 각각의 주제가 있잖아요. 컬러라든지 뭐 무슨 스쿨백이라든지 런치타임이라든지 이런 주제에 맞게 좀 몇 가지를 또 소개할 게 있는데 고스트 스펠링 이거는 사실 컬러뿐만이 아니라 단어를 익힐 때도 쓰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팀을 나누고 한 팀 한 팀이 흰색 크레파스로 단어를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워크시트 쓴 거를 바꿔요. 그런 다음에 주사를 굴린다든지 가위바위보를 해서 나온 숫자에 맞게 단어를 하나하나 뭐 알파벳이 여러 개 써 있다면은 뭐 몇 번만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색칠해 가지고 단어를 빨리 찾게 해 가지고 아이들과 이렇게 게임을 해서 어떤 단어가 있는지 찾게 하는 그런 간단한 게임이고요. 이렇게 하면서 컬러도 다시 익힐 수 있으니까 컬러 그 배우실 때 활용하시면 좋고 자, 오른쪽은 컬러 스캐벤저 헌터라고 해서 뭔가 아이들이 교실이라던가 밖에 나갔을 때 색깔을 찾을 수 있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과 재미있게 야외에서 활동하실 때 봄이니까 이런 거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필링에 대해서 배울 때 활용하시면 좋은데 빙고 게임 이것도 출력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모션 플립북이라고 해서 직접 아이들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쿨백 해서 내가 가방에 무엇을 넣고 있는지를 아이들과 배울 때 또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플립북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넘기면서 아이들이 직접 어떤 표정인지를 배울 수 있게끔 해서 이렇게 발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없이 넘기면서 볼 수 있게끔 하셔도 되고 직접 색칠을 하거나 그냥 출력해서 작게 만드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아이들이 사실 그림 그리고 직접 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자기 스스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가방 이런 것도 출력을 하셔서 자기 이름도 쓰고 예쁘게 색칠도 직접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안에 어떤 게 있는지를 넣어서 단어 내 가방에 뭐가 있지라는 것들을 직접 아이들이 볼 수 있게끔 하셔도 되게 좋은 게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쬐끄맣게 출력을 하시고 얘는 어떻게 하냐면 단어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로 단어 카드가 되겠죠. 단어 북. 그래서 이거는 그냥 출력만 하면 되고요. 색칠은 아이들이 하고 싶다면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색지에다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날 배웠던 단어들을 연결해서 넣을 수 있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월드리스트에 있는 거를 그냥 출력하신 거, 그림만 뽑아가지고 출력한 거고 이렇게 접어서 넣기만 하면 되니까 아이들과 재미있게 게임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서 유용한 그 웹사이트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는 웹사이트들은 다 그냥 가입 없이 보시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조금 오버됐으니까 한 번씩 들어가셔서 보시면 좋겠고요. 요 마지막에 아까 우리 텔레파시 게임했던 그 PPT를 다운받아서 만드실 수 있는 사이트니까 여기 있는 사이트들은 꼭 들어가셔서 한번 자료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Let's Smile 교재를 어떻게 재미있게 활용할지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멋진 교재고 또 재미있게 아이들과 수업을 할 수 있고 가르치기 쉬운 교재니까 Let's Smile과 함께 재미있게 아이들과 수업을 하시고 이퓨처 카페에서도 자주 만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후기 이벤트 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캡처하셔서 간단하게라도 꼭 쓰시고 작성해주신 모든 분께 정말 이 표처가 너무 대단하죠. 뽑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분께 출연북과 워크북을 1+1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많이 써주시고요. 이러이러한 점들이 좋았다 적어주시면 다음에 또 이벤트나 세미나 준비할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석해주신 분들 모두가 선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표처 카페에서 저는 항상 있을 거니까 자료나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고요. 오늘 세미나에서의 자료는 제가 정리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다 바로바로 링크를 들어가서 다운받으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 오늘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이피처의 Let's Smile 교재, 교재도 멋지고 부가자료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교재니까 꼭 활용하셔서 재미있게 수업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제가 그 댓글을 다 못 봐서 답을 못 해드렸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달 6월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